네, 주말을 앞두고 오늘 양시장은 이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빨강불 파란불 엎치락뒤치락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아,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면서 2,405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인 건 달러와 이 제로금리 장기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이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로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14% 하락세 보이면서 883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속적인 이 약세 흐름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등 급락하는 종목 막상마카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막상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신풍제약이 26%까지 다시금 높게 치솟았습니다. CJ&M 4%, 포스코케미칼이 6%의 강세 보였고요. 포스코 ICT가 18%, 그리고 LNF까지 10%의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CJ&M 보겠습니다. 딜라이브와의 사용료 분쟁을 이어갔었습니다. 이 CJ&M 쪽에서 승기를 먼저 잡은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오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하루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6거래일 연속 달려왔습니다. CJ&M은 현재 2.5%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4만 5,900원 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업체들의 이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 안에서 포스코케미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주가 힘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4.8%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9만 원 선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한국주광이 오늘 장중 11%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4%, 두산큐얼셀도 나란히 4%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삼부토건 15%,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2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부토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은 오늘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9.58% 하락세 기록하면서 1,600원 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부터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20%가 넘어가는 하락세 보였고요. 현재도 19% 가까운 하락세, 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다인타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J&M 보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왔나? 이런 부담감도 있지만 증권사 리포트 보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목표가만 보고 그 목표가를 계속 기다리면 그 목표가는 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이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6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로 만일에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14만 원 이하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M 지금 바로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 16만 원까지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14만 원 이하에서 재매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담아가고 있어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고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을까요? 예, 포스코 케미칼은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있었다가, 6월부터 7월까지 한 1개월 이상 조정을 한번 준 적이 있고요. 또 8월 달에 긴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1개월 이상 조정을 주다가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치전지와 관련돼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9만 8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0만 9천 원 목표가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로 매수를 노리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9만 900원인데요. 9만 원 이하권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매수 노려보시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일단 9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9천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 주강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변동성이 정말 큰 모습인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혈됩니다. 한국 주강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큰 흐름을 받지 않다가 그 남북 경협주와 관련돼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오늘 조정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수를 고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하는 것은 금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가지고 있는 분 뭐 어제나 오늘 매도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1550원이 좀 중요한 라인 같습니다. 155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1550원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150원이 상단의 저항권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남북 경협주와 관련돼서는 그 태풍 뭐 장마 또 이 농업 관련주 쪽에 관심을 드려 좋을 걸로 보여지는 뭐 경농이나 조비나 아니면 대동공업 뭐 이런 종목으로 오히려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강은 접근 금지를 주셨습니다. 1550원 아래로 내려왔다면 매도 사인 주셨고요. 오히려 경협주 안에서 농업 관련주 좀 바라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네요. 자, 이어서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을 보였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헬리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 대규모 유상증자 전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4만 1천 원, 오늘 이제 4만 1천 원까지 기록했는데요. 그 4만 5천 원 부근에서 6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밀리면서 그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오고 또 급락하는 모습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드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 반등 과정에서 매수했다가 갑자기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경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5천 원 정도로 완전히 그 장기적인 저항 이평선을 돌파하는 경우 그때만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풍부한 유동성으로 뭐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길게 봤을 때는 뭐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이 주도주 쪽으로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말고 다른 주도주를 챙겨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헬릭스미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막상마카 다인타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